안녕하세요. 사랑해요. 가깝게 있는 뽕 못 봤지? 왜 이렇게 쫓아다녀? 머리 쓴 거야. 리장은 트레 타고 왔다가 다 못 쫓아다니더라고. 이상하다고, 희한하다고. 뽕이란 동물은 엄청 예민한 동물이야. 졸졸 따라다니고 올해 들어서 부쩍 더한 거야. 갈 때마다 나타나. 못 뺏겨 나는. 어딜 뺏겨. 글쎄 뭐 거짓말 못해서 날 좋아하는지 그래도 뭐 나하고 조금 뭐 뭐가 좀 통하는 게 있으니까 도망을 안 가고 접근거리를 짧게 두고 경계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우리 신기한 일이요. 나도 여태 이 나이 먹어도 저렇게 갈아댕기는 꽁은 처음 보거든. 비도 많이 오고 계속 쫓아다녀서 지쳤어. 그만하고 들어가야겠어. 나 얼른 들어가. 비 맞지 말고. 뭐지요? 그러면 배신을 하는 거 같아. 배신한다고요? 아. 왜요? 우리 왔다리 갔다리 뭐 양다리 막 놓고. 우리 마을에 트랙터가 6대가 있는데 근데 그 6대를 다 쫓아다니거든요.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야. 빨간색. 빨간색? 근데 이 동네에 있는 트랙터가 다 빨갛지. 다 빨간색이요? 어. 뽕이 안 쫓으시죠? 예. 그러면 엔진 소리 듣고 그런 거예요. 예? 트랙터가 요거보다는 좀 작은 거, 50마락짜리. 예. 요거는 거의 90마락짜리니까 엔진이 좀 다르다고 봐야지, 소리가. 가라. 이제 목격하신 분들은 소리 때문이다, 뭐 색깔 때문이다 하시는데 소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색깔이 그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. 꽁들이 이르면 뭐 4월 초부터 이제 번식을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6월 중순까지 끊임없이 이제 부화를 하고 새끼 키워내는데 이 시기가 되면
부성애가 강한 뻥이 자동적으로 그 중간 단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. 둥지하고 외우새끼 사이에. 여기서 보면 우리는 높이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붉은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이 풀 나무 사이로. 그럼 저게 꽁처럼 보일 수 있어요. 수북극 지나가는 경쟁 관계에 다른 붉은 돼지 크고 건강한. 어쨌든 여기 있는 그 수공은 지금 시기적으로 가족을 지켜내야 될 입장이에요. 소집대감 역할을 해야 되고, 그래서 마을 주민과 이재님께서 이제 몇 군데에다가 여기 꽁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같이 주의 좀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작은 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. 이 꽁이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? 꽁이 건강하게요. 오래오래. 여기 저 이 동네의 명물이니까. 우리가 좋아서 여기 가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줘야지.